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80%에 육박합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78%,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80%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즉각 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여론도 중앙일보에 따르면 무려 40.2%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국민 여론은 하야와 탄핵으로 치닫고 있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 수사에는 임할 뜻이 없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는 최재경 민정수석 그리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각각 사임의 뜻을 밝혔다는 것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당정청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결말은 어떻게 끝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을 모시고 현 시국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방송 첫 출연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즉 아마... 좀 불러주시지. 아, 죄송해요. 네. 저희들이 그래도 그 네. 야당 의원님들을 많이 모시거든요. 네. 그 여당은 잘 섭외가 안 돼가지고. 네, 네. 요새 모든 방송국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좀 듣기가 민망해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어떤 그 언론들이 기계적 네.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뭐 그 민주당 하나 새누리당 하나 여당 네. 하나 야당 하나 뭐 이렇게 초대를 했었는데 네. 사실 이제는 기계적 중립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완전히 새누리당 안에서도 벌써 지금 김무성 대표가 본인이 적극적으로 추동해서 지금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네. 상황이니까 네. 사실은 그분들도 여당인지 야당인지 이제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네. 그렇게라도 해야만 최소한 어떤 보수 세력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새누리당 내부에 아마 상당수 의원들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나 싶고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김진태 의원은 지금도 바람 불면 이렇게 촛불이 꺼진다고 생각할까요? 네. 글쎄 지금은 그날 이후로 별 말씀을 못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네. 그게 참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네.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날 촛불 집회 그 지난주 촛불 집회가 네. 전부 그 지역별로 네. 그 분산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춘천 지역의 촛불들은 전부 김진태 의원 지역구 사무실로 가서 그 촛불 집회 그 행진 동선이 그렇게 짜여 네. 있었더라고요. 이번 주 주말에도 네. 저기 순천의 이정현 의원 지역구하고 춘천의 김진태 의원 지역구 주민들은 좀 더 분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니 지금 보면요 촛불 민심을 왜곡하는 기업들에 네. 대한 것도 국민적 그 분노가 치달아서 네. 자라코리아 네. 그리고 천호식품 두 군데에 대한 불매운동이 상당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굉장히 국가가 위중한 상황인데 네. 괜히 헛소리했다가 네. 회사 망하는 일이 있다. 네. 조심들 하셔라. 오늘 봤더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네. 농심의 사회이사 네, 맞아요. 됐다고 네. 농심 라면 먹지 말자고 하는 내용들이 캠페인이. 예, 벌써 댓글에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군요. 농심 그 청와대 비서실장 그만두고 나서 농심을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것도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 임기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게 그 식품회사에 그런 걸 합니까?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취업 허가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공직 시절에 관련이 있던 업체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네. 사실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거의 대부분의 기업의 네. 모든 업무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허가가 안 나야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 포괄적 뇌물죄 법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네, 예.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다 관련이 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체적인 어떤 부탁이나 어떤 구체적인 사항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네.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업무 관련성이 있어서 뇌물죄가 된다라고 대부분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검찰 수사 과정을 봐도 그렇고 또 김기춘 씨 이제 취업한 부분도 그렇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의외로 거기도 전관예우
많이 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농심 사외이사와 관련해서는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었어요. 네, 그런데 유야무야 넘어갔는데요. 저는 재밌는 포인트가 최근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거의 언론에 나타나지도 않고 뭐 거의 답변도 안 하고 완전히 그 무시. 기자들 이렇게 보면 눈 딱 감고 이런 식이었는데 최근에 태도가 급변 돌변해가지고 모든 언론에 막 다 인터뷰하고 본인의 입장을 막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 이 양반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박지원 대표께서 그 우병우라고 하는 코끼리를 137일 동안 매일 아침 한 멘트씩을 하면서 바늘로 찔렀더니 137일째 죽어나가더라는 이제 김기춘은 며칠 만에 죽어나가는지 매일 찌르겠다고 지금 그러시거든요. 어제 김기춘 저희가 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님 아침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저희 인터뷰에서 오늘이 20번째다. 20번째다. 팟짱 인터뷰가 20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 만에 이 거대한 코끼리가 바늘을 찌른 바늘에 쓰러질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죠. 워낙 현안이 많아가지고요.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면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최재경 수석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둘이 동시에 사임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법무부 장관, 청와대 수석, 둘 분 다 검사 출신, 동시에 사표.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제 이제 저녁 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법무부 장관은 월요일자로 사직 의사를 대통령께 피력을 했다 그러고요. 민정수석은 화요일 날 피력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다만 밖으로 알려진 것은 이제 어제 알려진 거고. 근데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분 다 이제 두 분 다 30년 이상 검사 생활을 계속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람은 사실은 직업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의식을 규정하는데 평생 검사로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평생 검사로 살아온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큰 틀의 어떤 의사결정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상명하복. 근데 이 룰 넘버 원하고 룰 넘버 투가 서로 이렇게 충돌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좌해야 하고 모셔야 할 상사가 범죄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의자가 됐죠. 그리고 그 상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 그 LCT 철저 수사라고 하는 대통령의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 엄단하라. 그래서 장관 입장에서는 대통령 시키는 대로 아마 그대로 또 부산지검에 전달했겠죠. 대검 절정에. 근데 부산지검에서 무슨 수사 뭐 더 확대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대통령이나 장관의 영이 안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나 가서 수사 받으세요.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산지검에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부산지검 특수부장만 해도 과거에 우병우 전 수석하고 굉장히 친했다라고 일반적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인식이 우병우 사단 라고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분인데 어쨌든 그 안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들이어서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뭐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알게 모르게 이심전심으로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위해서 검찰을 과거처럼 우병우가 했던 것처럼 통제해주고 검찰로부터 돌아가는 상황 파악해서 얘기해주고 어쨌든 검찰 수사 상황을 좀 조정 정리해주세요라는 어떤 여러 가지 태도로서 그걸 받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이 최근 한 열흘 보름 정도 보면 정말로 이게 청와대하고 법무부의 수사 상황 보고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수남 총장한테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섭섭하다. 그러니까 김수남 총장이 수사 보고 안 하는 것이 섭섭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근데 김수남 총장 본인도 몰라요? 총장 본인도 그랬어요. 그때 특별수사본부 구성하면서 나한테도 보고하지 마라. 아, 김수남 총장이. 나한테 보고를 하는 순간 나도 위에다가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게 되니까 나 그 요구 안 받으란다. 그러니까
특별수사본부 니들 자체적으로 하고 나한테도 보고하지 말아라고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발표 주체가 지금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이 된 건데 그 청와대에서 그럼 지금 이영렬 본부장이 김수남 총장한테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아 그럼 이영렬 그 저기 뭐야 본부장이 왕고네. 그렇죠. 빅보스죠 정말. 예, 빅보스네. 예. 아 근데 그게 가능 그러니까 쇼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가능할 수도 그게 그럴 수도 있다고 익히는 게 청와대에서 그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나고. 네. 그 보도자료 문건 보면 뇌물죄가 적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자료 내용에 들어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수사 내용을 최소한 청와대에서 알고 보도자료를 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런 흐름들을 보면 어쨌든 법무부 보고 안 되고 청와대 보고 안 되고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이분들이 보고하라고 지금 요구할 수도 없고 만약에 요구했다는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게 될 경우에는 엄청난 지금 역풍이 또 불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도 국회 나오면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아 진짜 아무것도 몰랐을 수 있다. 네. 아 국회의원들은 제 사실대로 말하세요. 막 이렇게 당을 치지만 저 정말 몰라요. 이게 진짜 아무것도 보고를 아무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 몰랐다. 계속 그렇게만 그 얘기만 하고 계시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한 열흘 전에 저기 본회의에서 국정 현안질의 할 때 아니 모른다고 하시니 그러면 내가 한 말씀 드릴 테니까 그 얘기 그대로 듣고 가서 검찰에 전달만 해주세요. 제가 모르는 걸 제가 물어볼 방법은 아 자꾸 모른다고 하니까 저한테 들은 얘기를 검찰에 전달이나 좀 전달만 해주세요. 그건 하겠다고 하시던데 아 참 바보 법무장관. 그런데 어쨌든 이게 예. 그렇게 검찰로부터 보고를 안 받고 검찰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의중에 맞는 역할을 할 수가 없고. 특히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이 대통령과 검찰 직접 대면 조사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크게 그렇죠. 충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도저히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아마 사표를 내지 않았나 싶고 결국은 이제 두 양반다 샌드위치처럼 그냥 중간에 끼어가지고 입지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러지 않았나 싶고 또 한 가지는 이건 확인된 바는 없어요. 구체적인 팩트로 확인된 바는 없는데 가령 최재경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민정수석으로 들어가서 전임 민정수석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검과 검증을 하지 않았겠어요? 어 그렇겠죠. 뭐 했나 좀 봤겠죠. 근데 최순실의 국정농단, 차은택의 국정농단 등등에 대해서 가령 미르나 K스포츠 같은 경우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날려버렸잖아요. 그렇죠. 보면 예, 예. 날려버린 거죠. 완전 공중분해 시켜버린 거예요. 특별감찰관실 자체를. 그런데 특별감찰관실에서 그 첩보를 알고 내사 착수할 정도라면 민정수석실에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알았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 사실은 우병우 씨도 직무유기 범죄자 아닙니까?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추정할 때는 그 직무유기부터 훨씬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 감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까지 우리가 추정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어쨌든 최재경 민정수석이 들어가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점검 안 했을까요? 했겠죠. 점검했을 거 아닙니까? 점검했으면 자 그러면 전임자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면 검찰에 가져다 줄 겁니까? 아니면 은닉을 할 겁니까? 아, 은닉하면 자기도 공범이 은닉하면 되잖아요. 또 자기도 문제가 되고 검찰에 가져다 주자니 그 부분은 현재 모시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찰의 입증을 도와주는 거고 아무것도 처신할 방 진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그냥 나 집에 갈래 환장하겠다 나 집에 갈래 집에 갈래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그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 좀 해볼 이분도 사실은 BBK 무죄를 이끌어냈던 대표적인 정치검찰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여기를 좀 마무리를 좀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와서 딱 들여다봤는데 아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이거는 여기도 구속해야 돼. 우병우도 구속 대상이야. 이런 판단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가보니까 검찰 출신이니까. 최근에 또 일부 언론에서
그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가 네.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론을 도와주는 게 그렇죠. 직무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렇죠. 민정수석 도와주지 마라. 네. 라는 언론의 보도나 논설이 지금 몇 군데서 네. 나왔거든요. 아니, 저희도 날마다 얘기했어요. 네. 아니 국민의 민정수석이고 청와대가 그렇죠. 청와대의 민정수석이지 박근혜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국가기관으로서는 네. 민정수석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전혀 다른 롤인데 네. 그걸 섞어가지고 착종시켜가지고 하면 그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우병우 수석이라든지 민정수석실 산하의 뭐 공직기관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네. 기존의 어떤 범죄 행위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이랬던 상황들을 알게 되고 네. 파악하게 되고 네. 그 점에 대한 처리 난망. 두 번째 언론에서 민정수석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라고 하는 네. 어떤 언론의 압박. 음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본인은 뭐 불타는 수레에서 그냥 도망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예, 하지만 예, 예. 불타는 수레에서 도망 나가는 거 외에 무슨 다른 방법이 있으랴. 맞아요. 후배들한테 되게 욕먹었다면서요. 네. 최재경 수석이 네. 뭐 하는 거냐고 거기서.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나 또 이 최재경 수석이나 결국은 그 검찰 그러니까 자기 고향 네. 검찰 본의로 검찰 네. 조직을 보호하고 검찰 조직 논리로 조직 논리에 충실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검찰이 더 세질 텐데 네. 검찰 수사는 지금부터는 막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죠. 그러니까 복주할 수 있게 복주 기간이 네. 특검보다 더 잘할 수도 있겠네요. 그 우리 권양숙 여사가 네, 네. 예. 어디 인터뷰했던 내용 노무현 대통령 자살하실 예, 때 그 예, 예. 문구 한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만두고 대통령 그만두고 청와대에서 나와봤더니. 네. 대한민국 권력은 검찰하고 재벌 두 군데 다 있습니다. 라는 구절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노무현 대통령 그 자살 수사받고 자살하는 예, 예. 그 어간쯤 두 분이 나눴다고 하는 대화록에 예.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 권력 중에서 제일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영속하는 권력은 검찰 권력하고 재벌 권력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원래 센 거예요. 제일 센 거예요. 대통령 해봐야 네. 취임할 때부터 3년 6개월 정도 끝발이고 그 뒤에는 그 뒤에 나머지 예. 1년 반은 네. 간신히 여기 추운 한겨울에 저기 메뚜기처럼 꼼짝 못하고 네. 버티고 있다가 그냥 예. 쓰러져 가는 것이고 예. 예. 아, 재벌들이야 뭐 저기 징역을 갔다 징역을 잘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갔다 와도 잉크 마르기 전에 사면 네. 복권 뭐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검찰 공소장을 네. 꼼꼼히 뜯어보면 재벌은 전부 피해자라고 네. 피해자 뭐 한화 땡땡땡은 피해자 롯데 땡땡땡은 네. 뭐 이런 식이에요. 네.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사안을 보면 네. 그러니까 재벌이 피해자라는 성격이 한 20%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재벌이 적극적으로 갖고 가서 돈을 갖고 가서 예. 가방 팍 놔두면서 누님 이거 드릴 테니까 우리 이거 해 주십시오. 그건,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오퍼를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누님이 불렀죠. 누님이 먼저 불러가지고 네. 아이 좀 우리 좀 문화 용성하게 이거 좀 합시다. 좀 네. 네. 뭐 아쉬운 거 없어 그럼. 저 이런 면이 최근에 좀 노동법 좀 고쳐주시고 예. 재벌 총수들이 또 교도소에 있고 예. 이렇게 재판받고 있으면 예. 저희들이 중대한 예. 사업적 이 투자 결정을 하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예. 이래서 사법의 사슬로부터 조금 풀어주시면 우리가 이 고용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투자에도 나서고 그렇지 참 옳은 얘기야.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번 전반적인 이번 사태에 있어서는 재벌의 피해자 성격이 한 20, 30%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80%는 어쨌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예. 사실 이번에 재벌들이 그러면 이번 이제 그 직권남용죄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네. 제가 볼 때는 변호사들,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얼마만큼 선임이 됐을까 또 그 수임료는 얼마만큼 갔을까 네. 실은 회사의 어떤 비용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좀 냉정하게 한번 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어요. 물론 그 돈 역시 그냥 분식회계로 현금으로 왔다 갔을 가능성도 있는데 네. 그래서
재벌들이 뇌물공여 피의자로 입건이 안 되고 네. 일종의 직권남용죄의 피해자로 됐다고 하는 것은 역시 재벌이 대한민국의 영구한 최강의 어떤 권력이다. 당장 일부 언론 사설 보면 네. 저희 저 이번에 국정조사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첫날 재벌 총수 부르는 것이 뭐 재벌들 망신주기 아니냐. 그러니까요. 뭐 매일경제에서 막 이만큼 한국 경제 매일경제를 네. 어제 아침에 네. 세게 쓰고 네. 석간부터는 그냥 막 다 네. 쓰더라고요. 네, 네. 오늘 뭐 도화 언론 마찬가지입니다. 글쎄요. 요새 근데 그것도 재벌들 그러니까 언론사들도 참 반성을 해야 반성을 되는 게 반성을 해야 돼요. 재벌들 그 그러면 바로 기레기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레기였잖아요. 계속 기레기다가 이번 전국에서 어찌됐든 네. 그 한겨레가 한 달간 정말 열심히 쓰고 네. 한겨레가 열심히 쓴 다음에 JTBC가 받아가지고 태블릿 PC 특종하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왔는데 TV조선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의상 샘플실 특종하고 네. 뭐 이러면서 모든 언론이 다 들러붙어가지고 기레기 오명을 살짝 벗었어요. 물론 이 와중에 네. MBC는 아직도 네. 탄핵 거의 뭐야 거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네. 그래도 그 상당히 벗었는데 여기서 또 재벌 앞으로 가면 또 기레기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때 재벌 총수 뭐 가령 하루 종일 불러놔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아무것도 국회의원들이 안 물어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 그게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아니죠. 아니 이분들이 가령 단 하루 사무실에 안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무슨 투자 의사 결정할 게 그냥 완전히 날아가는가요? 아니죠. 그 사람들을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과연 자기들이 원하는 무슨 이 성과급이라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해고 자유화라든지 이런 것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네. 그분들이 현재 어떤 기업 곳간에 두고 있는 잉여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정한 비율인지 네. 그다음에 재벌들 이런저런 명목으로 조세 감면 많이 받고 있는데 네. 그게 과연 적정한지 네.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따져보려고 물어보는 것들 아니 일단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르는 것 자체부터 못하게 한다면 도대체 국회에서 하라는 게 뭔지 할 수 있는 게 뭔지 사실은 그 비난 논설을 내고 그 비난을 하는 경제지들 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제 그게 다 그 재벌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한국 경제는 뭐 정경련이 만드는 신문이니까 네. 그거야 뭐 자기네 이제 뭐라 그럽니까 오너십을 네, 네. 뭐 충실히 이행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경제지들이 그런 입장을 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팟짱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김경진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많이 퍼뜨려 주세요. 필요한 거예요. 이런 그 우리가 손가락 혁명으로 지금까지 이 위대한 촛불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바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재벌들을 첫날 부르는 것은 뭐냐면 네. 자, 이 사람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지금 공소장에 적시가 네. 돼 있고 네.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과연 진짜 피해자냐. 그렇죠.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연금 분탕질 쳐가지고 수천억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네. 삼성의 이재용 씨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상속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면서 그렇습니다. 수조원의 이익을 남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따져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모 재벌 회장들 수사받고 있는 내용 수사 무마하려고 했었던 정황들을 따져보겠다는 거고 아니 저 징역 살고 있다가 갑자기 형량 반지로 뚝 세가지고 교도소에서 나오는 거 과연 그게 거기에 무슨 뒷거래가 없었는지 따져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걸 가지고 왜 첫날 부르고 왜 재벌 망신주기식 국정감사를 하냐고요? 그냥 그 썼던 논설 위원님 그냥 집에 가시라고 싶어요. 아 저기 최재경 수석하고 같이 네. 아, 집으로 가세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이번에 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재벌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네. 우리 국민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게 하도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경제 위기가 네. 심각하니까 저 재벌들마저도 혹시라도 뭐 총수들한테 뭐 손해 끼쳐가지고 이게 뭐 얼마 분명히 그 다음 달엔 제가 기사 미리 써드릴게요. 네. 얼마 손해 네. 손실액 몇 조 네. 뭐 몇 억 하루에 네. 얼마 이게 다 나옴. 저는 그 계산이 맞는지 뭘 근거로 한 건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자들은 보도자료 좀 막 쓰죠. 네. 아니 그 최근에 네. 그 말씀하시니까 예고 기사야. 네, 배가 산으로 가는데 그렇죠. 대표적인 재벌과 정권의 거짓말 사례 이래가지고 네.
그 지난번에 저 박근혜 정권 초기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인가? 외촉법. 네. 그거 통과되면 뭐 고용이 수십만 명이 그러니까요. 생긴다 그랬잖습니까? 네. 네. 아니 그거 제가 알기로는 화학 정제 공장인데 사람 뭐 한 100명인가 고용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 박근혜 대통령 사우디고 어디고 돌아다니면서 예. 뭐 수백조 뭐 백조대의 예. 무슨 수출 계약 뭐 이렇게 플랜트 수출 계약 예. 뭐 했던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다면서요. 아 진짜. 그 다음에 예. 재벌그룹 예. 이거 뭐 이렇게 사면되고 뭐 하고 있으면 국내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고용을 뭐 몇만 명을 만들어내겠다고 사회 관할을 몇천억 하겠다고 그거 얼마나 이행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아, 더 이상 구라치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 농해수위 이번에 국정감사 때 나온 얘기인데 네. 한중 FTA가 체결이 되면서 네. 이게 중국산 농산물이 이제 자유롭게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한국은 이제 공산품 수출이 좀 자유로워지면서 경제적인 이익이 이제 이렇게 제조업체인 재벌들에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네네. 재벌들이 그러면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 출연을 하겠다고 이제 수천억 대 출연 약속을 했는데 네. 그 출연 약속은 단 한 푼도 안 지켜졌대요. 아니 한 푼도 안 지켜졌는데 네. 각하 누님께서 오라 그래가지고 네. 무슨 애로사항 없어요. 70억 방. 아 진짜 네. 저희가 이런 정치 그만해야 되고요. 네. 이런 언론 네. 그만해야 되고요. 이런 네. 재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 국가 발전이 안 된다는 걸 정말 전 국민이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혁명적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30년 만에 유월항쟁 이후에 30년 만에 또다시 혁명적 상황이 왔는데 이번에는 제도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요소까지도 전부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래야 앞으로 천년의 네. 국가를 비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요. 국조로 조금 네, 들어가 네, 볼게요. 네. 자, 그 검찰 조사 이제 그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특검도 시작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조도 당장 제일 국조가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검찰이 그 조사했던 것 이외에 국조에서 네. 특별히 이거는 국조에서 꼭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네. 게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도 지금 정확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기존에 다뤘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공개적으로 좀 다뤄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당장에 지금 어제 이제 박영선 의원 이제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는데 네네. 실은 해프닝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께서는 이게 무슨 의도된 바가 뭐 증인을 일부러 지금 이게 동시 대질 신문을 안 시키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좀 비난을 하시는데 간사들끼리 실은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결과적으로 해프닝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네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 삼성하고 제일모직하고 지금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 네네. 물론 그 부분 검찰 수사도 지금 급물살을 탈 걸로 보이는데 네. 일단 그 부분 좀 수사 좀 집중해 볼 생각인 것 같고 생각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정 조사를 집중해 볼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대통령 혈액이 지금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거거든요. 차원병원으로. 그러니까요. 네. 혈액이. 혈액이. 근데 감염으로. 네. 길라임? 길라임. 근데 길라임 혈액이 왜 빠져나갔을까? 그러니까요. 네. 왜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지금 추적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네. 그러니까 강남 보건소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현장 조사를 시켰거든요. 네, 네. 그 일부 지금 그러니까 허위 진료 기록부 작성 혐의가 있어서 네. 고발을 해놓은 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얼마만큼 제대로 할 것인지 실은 그러니까 이 뇌물을 받아먹고 돈을 이렇게 슈킹하고 이런 네. 것들은 네. 뭐랄까 우리가 기존의 권력자들 최고 권력자 주변에서 봤던 상상 가능한 범주 그렇죠. 내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혈액이 빠져나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지금 이 악취나는 루머가 돌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중에 뭐 프로포폴 뭐 예. 향정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런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전 인격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사실은 검찰 수사도 좀 많이 제한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저희도 국정조사 때 좀 철저히 밝히긴 밝혀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이 네. 저희가 추정키로는 세월호 7시간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문제라고 지금. 프로포폴 향정 뭐 이런 것들이 향정신성 예. 의약품 위반과 네. 관련된 것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집중적으로 좀 해볼 생각들입니다. 지금 제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게 바로 그 세월호 7시간입니다. 네, 도대체 네. 그 시간에 뭘 구술 안 했다고 대통령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굿 이외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언론들이 계속 추적하고 압박해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진실은 여전히 진실의 벽은 꽁꽁 닫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번 국정조사에서 이 주사가 너무 많아요. 주사제 처방이 너무 많고 네. 대통령의 혈액이 도대체 어디로 빠져나간 것이며 네. 빠져나간 혈액은 또 어떻게 보충을 하신 건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하고 혈액을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계산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어쨌든 간호장교가 그날 들어갔다고 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고 네. 그다음에 청와대의 경호 경비 시스템이 네. 지금 제2부속실을 통하면 네. 정식적인 어떤 이 레지스터라든지 이 경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예. 청와대 출입이 가능했다라는 네. 점이 있어서 예. 그 모든 점을 연계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같은 경우 사실은 네. 세월호 7시간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이 집중적인 수사 대상은 아닐 것 같아요. 검찰은요? 예. 네. 근데 저희 국정조사에서는 그 부분도 주요하게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특검에도 세월호 7시간 새누리당은 좀 빼달라고 네. 해서 등에 들어갔어요. 등. 네. 등에 포함되는 거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정확히는 그... 등이 아니고요. 네, 네. 몇 가지 쭉 적어놓고 네. 이런 내용을 조사하다가 네. 거기서 네. 뭔가 이상한 관련되는 내용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15번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또 새누리당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 대통령께서 이제 오후에 나와서 그 화면에 아니 애들 조끼 입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들어요? 어렵습니까? 네. 근데 그 영상을 보고 계시면 보면 일단 대통령 머리가 굉장히 부시시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부시시하고 예. 얼굴이 약간 초췌하거든요 보면. 좀 부어 있어요. 부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신체적인 본인의 신체와 관련된 일이 있다가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아하. 그리고 정신이 덜 깬 상태에서 예, 예. 그 영상의 모습은 그렇게 예.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삐죽삐죽 서 있어요 네. 위에. 그래서 어떤 한 미용사분이 페이스북에 네. 전문 미용인이 인의 손길이 거친 헤어가 아니다. 네. 왜냐하면 전문 미용가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뭔가 그 비전문 미용 비전문가가 머리를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했죠. 미용 비전문가도 안 만진 거 아닌가 싶어요. 아 미용 비전문가도 안 만졌다. 예. 그럼 본인이 그냥 대충 아침에 하고, 하고 그냥 나와야 되니까 그냥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나온 거다. 예. 근데 그럼, 오후에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아침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침에 머리를 제대로 한번 하고 이따가 오후 그때는 그 이제 머리를 안 만지고 그냥 예. 뭔가 상황이 있다가 그냥 나와가지고 나온 예. 거다. 예. 아 그건 추정인 거죠 지금. 제 추정입니다. 예. 추정이죠. 예. 예. 형상 그러니까 그 영상 화면을 기초로 한 추정이고 네. 그러면 어떤 신체적인 과정이 있었길래 저렇게 정신 이렇게 판단이 안 되는 상태에 네. 있었고 네. 저렇게 얼굴은 쑥 들어갔으며 이렇게 황망한 상태였을까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밝혀내야죠. 그게 특검에서는 이게 그 자체가 범죄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안 한다. 네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으로서 직무집행을 똑바로 안 했다는 게 그렇죠. 지금 분노 대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범죄는 아니거든요. 결과는 크고 예. 국민의 원한과 원통함 비통함은 하늘을 찌를 일이지만 네.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그 자체는 대통령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 자체로는 직무에 큰 네. 문제가 있었다라고 법리적으로는 네. 판단하기가 어렵다 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세월호의 7시간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이번 국정조사에서 맞습니다. 집중해서 파헤칠 걸로 네. 보이고 거기에는 이제 프로포폴, 각종 주사제, 비아그라는 뭘까요? 글쎄요. 아니 그게
아, 죄송해요. 너무 이게 예. 아침에. 아, 그 아프리카 일부 국가를 가면 해발 2000m 지역 되는 국가들이 있어서 네. 거기 순방할 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비아그라가 고산지대 가면 혈관 확장제로 쓰인대요.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보면 히말라야라는 높은 데 갔다 오신 그 고산지대 등산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비아그라 사가지고 가는 것도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최근에 네. 이제 그렇게 썼을 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쓰지 말아라고 권유는 한다고 하지만 네네. 어쨌든 한간에 고산지대 등산하시는 분들이 비아그라를 쓰는 것은 제 눈으로 실제로 목도를 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야매인 거죠. 야매. 야매 속설이죠. 이제. 야매 속설. 네, 별 얘기 다 나온다. 예. 근데 문제는 2000m가 과연 고산지대냐. 아하. 실제로 3500 넘어가야 고산이다. 고산이고 4000m 넘어가야 그 4000m 넘어가야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상적인 신체로는 4000m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기껏 해봐 2100m 해발 지역을 가는데 그게 과연 필요했을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프로포폴 이게 좀 우리가 그 밤의 세계의 용어들이 네. 청와대에서 막 나오니까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이렇게 충격적이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딱 이 비아그라 하나 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 해명을 그대로 믿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이 믿고 싶고 그냥 믿으려고 할 것 같은데 네. 세월호 7시간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뭐 했는지 안 했다가 아니고 내가 뭘 했다라는 얘기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 혈액이라든지 또 감염으로 이런저런 외부에서 네. 치료받은 흔적들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뭐 최순실, 최순득 자매들 대리처방했는데 그 김상재, 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런저런 향정이라든지 또 본인들이 과도하게 처방받은 횟수, 처방받고 치료받은 횟수가 무진장 많잖아요. 보면. 네. 그렇죠. 김영재 의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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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김영재 의원 같은 경우 보면. 그렇죠. 그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보면. 네.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비아그라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고산지대 쓰려고 했다고 하는 게 곧 단일 것만 가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지금 그 검찰의 그 뭡니까 이제 공소장 거기 이제 어쨌든 이제 세 명의 일괄 기소를 네, 하면서 네. 이제 나온 공소장인데요. 거기에 지금 빠진 등장 인물에서 좀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일단 삼성이 빠져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이 국정농단을 우병우 수석은 과연 몰랐을까? 네. 전혀 관련이 없는 걸까? 그래서 네. 이제 우병우 구속 수사를 촉구하면서 민주당이 농성했었는데 이제 오늘을 해제하고 탄핵으로 집중한다 뭐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문제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과 최경환 의원 마쿠에서 뭔가 했다. 롯데하고 상당히 뭐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아시아투데이에서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이 해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에서는 좀 안 다룹니까? 다뤄야죠. 네. 저희도 다뤄야죠. 그러니까 박관천 행정관 얘기가 네. 2년 전에 네. 권력서열 1위 최순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2위 네. 정윤회 네. 3위 박근혜 대통령 네, 네. 그대로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때 2년 전에, 2, 3년 전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알고 있었던 내용을 당시에 그 상급자인 우병우가 몰랐을까? 또 그 상급자인 김기춘은 몰랐을까? 그다음에 종천 의원이 그때 당시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일했을 때 그 보고서 써가지고 김기춘한테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놓아두라고 하고 그다음에 예. 별 얘기 없다가 본인이 잘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그 내용을 김기춘은 몰랐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김기춘, 우병우 다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상황들이고 네. 이 사람들은 뻔히 알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 심리적 기재와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결탁해서 예. 최순실과 이렇게 하는 것을 직접 도와줬던지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 경우 예. 예. 직접 도와줬던지 아니면 예. 최소한 묵인에 가깝게 외부에서 이렇게 장벽을 쳐줬던지 네. 이렇게 읽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 처벌 받아야죠. 거기다가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그 저 민정수석했던 김영환 민정수석 네. 몇 달 만에 나와가지고 술로 통금하다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 그분 비망록 보면 뭐 홍성당 화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입하라고 예. 하는 내용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처벌 받아야죠. 예. 그런 분이 지금 텔레비 나와서 뭐 최순실 최저도 모른다. 아니 참 이게 그 후한무치라는 걸 그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최순실 씨 미승 빌딩에 네. 비밀 사무실을 꾸리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러고도 자기는 몰랐다라고 네. 저렇게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데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이분도 채택이 됐죠. 네. 나와서 뭐라고 출석해서 뭐라고 답변할지 뭐 온 국민이 쳐다보는 가운데 어떤 해명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분도 반값에 일본 차병원에 가가지고 네. 면역세포 치료 네. 다 같이 받은 겁니까? 이 뭐예요? 언니, 오빠, 누나, 동생 다 같이 그러니까요. 뭐 세트로다가 네. 전부 이분들은 돈 또 안 내거나 또 네. 반값이에요. 네. 네. 반값도 제대로 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 참 네. 이게 온 국민이 그러니까 그 입만 열면 경제가 불안하고 안보가 불안하고 뭐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국민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뒤에서 이러고 다녔던 거예요. 네. 네? 그 자체가 국민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아휴, 이게 얼마만큼 아니 북한에 대놓고 네. 우리 정권 잡을 수 있게 총 좀 쏴줘 이런 그러면서도 예. 아, 이 북한에서 핵 개발하고 있으니까 우리 미국에서 사드 사와야 돼. 이런 코미디 같은. 네.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국정조사가 이제 시작이 되면 뭐 증인들 출석시키고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하겠지만 네. 대통령은 여전히 물러날 뜻이 없어요. 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치가 해법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은데요. 해법을 내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비운이잖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합법적인 헌법의 테두리에서 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헌법 개정에서 임기 단축시키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탄핵소추. 탄핵소추 하게 되면 짧게는 한 3, 4개월, 길게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탄핵소추 하는 게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냥 꾸준히 뚜벅뚜벅 가고 네. 제가 볼 때는 그게 범진보 진영에 그리 나쁘지 않은 게 우리가 어차피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잘 크는 나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일종의 피예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 국민들이 이 상황에서 고통하고 분노를 하는 거 네. 민주주의가 먹고 자라야 될 토대인 피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네. 고통이. 네. 네. 그래서 이 탄핵소추하는 과정 속에서 보수의 민낯, 대통령의 민낯, 권력과 재벌의 결탁 네. 이런 것들이 국민들 머릿속에 쏙쏙 각인됐을 때 네. 그저 보수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잘못된 맹신이나 생각체제를 네. 큰 틀에서 이 물기를 돌릴 수 있는 오히려 기제가 된다. 진보층에서 너무 빠른 시간에 해결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이 사안 자체는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밑에 우리가 착근할 수 있는 시기는 놓친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네. 원칙에 따라서 뚜벅뚜벅 가는 것도 저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으면서 네. 아무런 막연한 근거 없이 보수에 대한 이런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네, 있는 네. 사람들을 처절하게 깨주는 작업. 이게 시간이 6개월이 걸리든 8개월 걸리든 심지어는 대선 직전까지 가든 그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네. 탄핵 소추를 위해서 노력하고 대통령 하야를 위해서 노력하고 네. 국정조사에서 밝히고 노력하고 검찰이나 특검이 제대로 일하도록 감시 견제를 하는 역할 그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더디게 간다 그래서 그 자체를 아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워낙 IT 강국이고 네. 스마트폰으로 모든 거를 하기 때문에 아 저렇게 늦어져 좀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 없어 정치권 너무 무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답답하게 일처리를 해 탄핵도 빨리 해버리고 네. 아, 국조도 빨리 해버리고 좀 빨리빨리 해서 좀 한 달 안에 끝내줘 네. 이런 기대들을 하는 것도 사실인데 네. 절차에 따라서 이게 다 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요. 네.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소위 이제 박근혜 권력 네. 최순실 집단의 최순실이 네. 어떻게 국정을 농단해 왔는가를 하나하나 다 보여주면서 네. 이른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중도층 네. 그 보수층 네. 뭐 이렇게 합리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묻지마 네. 묻지마 맹신층 네. 이런 분들의 좀 생각들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게 네. 7개월, 8개월 가는 것도 그리 네.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 네.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런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그 권좌에 앉아서
뭐 박원순 시장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네. 계속 뭘 하려고 그래요. 네.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어제 서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진 기자들이 시위용으로 촬영을 안 하는 네. 퍼포먼스도 있고 그랬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계속 뭔가 시도할 가능성,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거를 그거는 각별 전투에서 저희들이 싸우는 수밖에 없고요. 네. 일단 사드도 그렇고 그 한일 정보교류 협정도 그렇고 네. 해당 국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 주는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이제 한일 협정에 대해서는 네. 김종대 의원 등이 아마 그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사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계격파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음흠. 사드도 결국은 저게 처음에 들어오는 것은 미국이 지금 공짜로 이제 지들 방위를 위해서 지키겠다고 하지만 네. 실은 저게 나중에 두 번째 들어오는 것보다는 우리 보고 사라고 하는 돈 내고 사라고 하는 좀 네, 강압이 네.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못 사겠다. 그다음에 니들 사드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고 나면 끝내겠다. 물러가도록 하겠다. 자주국방하겠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피력하는 방법으로 좀 이렇게 각계격파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각계격파 형태로 정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국회가 네. 제어를 좀 하면서 갈 수밖에 네. 없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이른바 민주당 안에 제일 야당인 민주당 안에서도 좀 불안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이게 참 탄핵이 되겠냐? 그러니까 저희 이제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가 네. 대표적으로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맨날 여기서 자꾸 야 이게 쉬운 거 아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예. 예. 보수적 판단해라. 네. 예. 그러니까 171명이 지금 무소속까지 하면 이게 범야권인데. 네네. 수치로 하면 새누리당 29명만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틀림없이 이 171명 중에서도 아~ 자기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음흠. 분위기상 표출은 안 되는데 이거 네. 탄핵사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아~ 무기명 비밀투표 들어가면 부표 던지는 사람이 있다. 아하. 지난번에 김재수 농림수산부 장관 할 때도 네네. 야3당 다 합의해서. 했는데도 반란표 몇 표 나왔거든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 예.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진보적 성향이 아니 기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이 문제는 탄핵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로 해결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임기 마치고 그냥 이거는 임기 마치기 하고 형사처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박근혜 대통령 임기 다 마무리하고 네. 그다음에 형사처벌해서 감옥 보내면 된다 네, 이렇게. 네, 네. 예. 그래서 내부적인 이탈표 가능성까지 한다면 네. 넉넉하게 한 40표 정도는 새누리당 정도 확보해야만 200석 확보할 것이다. 네. 박 전 대표 생각이 그래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예. 걱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분이. 아, 이렇게 걱정남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거 예. 하나 넘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탄핵 수추에 들어가게 되면 네. 이게 이제 원고 피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원고는 국회인데 예. 실제 국회를 대신해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법사위원장이에요. 그럼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지난번에도 또 막 그랬었죠. 예, 특검법 할 때도 예. 이거 뭐 위헌 소지가 있니 많이 왜 야당이 추천해야 예. 되니 뭐 정치적 중립이 없니 뭐 이런 예. 얘기했었죠. 예. 근데 증거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낼 구체적인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법사위원장인데 아. 이 사람이 물론 전 국민의 감시하에 있고 네. 국회 내에서도 200석이 넘어가면 이분에 대한 어떤 감시 압력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하지는 못할 터인데 네. 어쨌든 그분도 그 부분도 마음이 편한 부분은 아니다 라는 네. 게 하나 있고 네. 세 번째는 이제 권성동 의원 지역구가 어디죠? 강릉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강릉도 우리 지역 구민들이 잘 또 좀 봐주셔야 네. 되겠네요. 예. 권성동 위원장 초, 어떻게 하실지. 촛불 시위 한번 좀. 우리가 의탁할 때는 촛불밖에 없어요. 아 너무 재밌으시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중간에 이제 두 명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박한철 소장이 그렇죠. 1월 달 바뀌고 이정미 재판관이 3월 달에 바뀌는데.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빠지더라도 6명을 확보하고 가야 되고 또 그제 그 김종대 전 재판관 얘기에 따르면 심리 정격수가 최소한 7명인데 네.
그중에 한 명이라도 사퇴해버리면 6명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나머지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이게 보충 임명이 안 되면 심리 자체가 안 되고 그냥 홀딩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재판 정지, 절차 정지. 그러면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좀 그래도 이제 1월, 3월이니까 네.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빨리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작 그러니까 보면 권성동 법사위원장 문제나 아니면 헌법재판소 내부의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단계 국회에서 발의는 되지만 통과가 안 돼버리는 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건 정말로 얼척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국회 심판론이 또 나와요. 국민들 그렇죠. 촛불이 글로 가 여의도로. 네. 아, 이게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네. 웃으면서 네. 얘기하지만 네. 매우 심각한 상황이군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사실은 이게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네.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도 며칠 전에 사실은 탄핵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유승민 의원이 탄핵에 네.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 그 당에 계속 남아서 뭐 개혁하겠다 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걱정이에요. 그런데 말이 나온 김에 좀 옆으로 세면 네. 사실은 김재원 수석이나 유승민 의원 이분들 같은 경우 어쨌든 과거의 시점이나 지금이나 지금 대통령을 지금 거리에서 보좌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이 사람들이 최순실 존재를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러니까. 예, 예. 김재원 수석 몰랐을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알았겠죠. 예. 그러니까 실제 새누리당 공천에도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 두 분 같은 경우 보면 비교적 합리적인 이렇게 발언들을 하시고 특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드에 대해서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예, 네. 예. 최근에 이 최순실 문제 터지고 나서 저분 어떨까? 그 용기의 문제에 있어서 네네. 그 진실을 밝혀주는 그 근본적인 용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과연 저분이 이제 대선 후보감으로 거론이 되는데 진짜 맞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도 요새 보면 유승민 의원이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자당의 또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네. 확 클 수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용기가 없는 건지 왜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네. 뭔가 굉장히 신중해지는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구나. 탈당 문제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고 이런 걸 모습 볼 때 그래서 진실을 밝힐 용기가 있는 정치인의 국민들이 환호할 텐데 네. 그 점에 있어서 주저주저해서 평가가 좀 또 내려가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오늘 네. 봤더니 새누리당 대선 후보 1위가 김무성 대표더라고요. 2%. 2%로 새누리당 네. 후보 중 1위를 네.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어제 이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의미는 없겠지만 여하튼 뭐 그렇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탄핵은 그렇게 되고 국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뭔가 또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질 텐데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네.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좀 집중해서 파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신체와 관련된 병원 진료 부분 좀 집중적으로 파보고 싶고요. 네. 저도 지금 이 삼성 제일모직 합병 과정 네.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좀 파보고 싶고 네, 알겠습니다. 삼성 문제, 네. 대통령의 신체와 관련된 문제 두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보고 싶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하고 좀 친하게 지내시면 단독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아 오늘 정말 네. 아침에 네. 재밌게 네.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네. 지금 그 많은 국민들이 헛헛하고 네. 또 속상하고 또 창피하고 네. 아 저런 양반을 대통령 우리가 뽑았단 말이야? 분노가 또 생기고 그렇지만 이 나라를 떠나서 살 수는 없고 어떻게든 이 나라 좋은 나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말이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정말 위대한 나라인 게요. 박근혜 대통령 최근에 그러니까 두 달 전? 세 달 전? 세 달 전만 해도 얼마나 기세등등했습니까? 네. 한 달 사이에 그냥 완전히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학력
스마트폰 이렇게 네. 잘 쓰는 이렇게 정보 스마트폰은 정보 교류의 어떤 신속성의 문제거든요. 예. 네. 이런 국가나 국민들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이 흐름을 모르고 잠시 잠깐 반동이 왔었다. 그리고 위대한 국민들이 그걸 반동을 물리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 악물고 우리 다 함께 이 과정을 거쳐 나가고 극복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또 근데 분명한 것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그 고통을 감내하는 만큼 아름다운 꽃이 우리 후손들에게 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같이 나아가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정말 그 촛불 집회에 나갈 때마다 감동입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스스로 용돈으로 그 대형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네. 막 주우러 다니고 어른들은 네. 막 담배 피고 아무 꽁초 아무 막 버리고 막 이러는데 네. 애들은 그걸 다 줍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아, 정말 이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건 하야 세대라고 중앙일보가 이렇게 규명을 네. 규정을 했던데 이 미래 세대들이 만들어갈 대한민국은 결탄코 지금보다 후지지 않을 것이다. 훨씬 네. 밝을 것이다. 뭐 우리가 일베 아 민주주의를 저렇게 조롱해도 되는 거야. 세월호 엄마들을 아빠들을 저렇게 힘들게 해도 되는 거야. 우리가 막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어찌 보면 그것도 그냥 한 말씀하신 대로 반동 네. 잠깐 왔었던 우리 네. 역사의 반동일 뿐이었다. 이렇게 정리될 수도 그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 넘어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